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의 날씨 예보 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청명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쌀쌀해지고 낮 기온은 약간 더워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강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강주 29도, 대구와 부산 29도 등 25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외출 시 가벼운 외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태풍특보의 경우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되거나 풍랑특보로 변경된 상태이고요. 울릉도 독도와 동해안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의 태풍특보는 오늘 20시를 기해 풍랑특보로 변경될 예정이고 풍랑특보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관련해서 일기도 분석을 통해 내일 날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중부와 북부 그리고 한반도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이 발달할지 약해질지에 대해 상층 일기도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고도 약 12km 상공, 대륙권 최상부의 일기도인데요. 차트에서 색칠된 부분은 풍속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하늘색에서 녹색으로 갈수록 풍속이 점차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국 쪽에서 Z기류가 한반도를 통과해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속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영역을 볼 수 있는데요. 풍속이 점차 강해지는 이 지역을 Z기류의 입구라고 말을 하고요. Z기류의 입구의 북쪽면으로는 지상고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Z기류의 경우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쪽으로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 5에서 6km 상공 대륙권 중간층의 일기도인데요. 보시면 연해주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살펴보면 등고선이 전반적으로 중국 쪽은 대개 넓은 변면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그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압골의 서쪽은 공기가 정체가 되어 수렴이 발생을 하고요. 동쪽은 정체가 풀리면서 발산이 일어나는데요. 보시는 일기도와 같이 이렇게 폭이 좁아질 경우에는 그 북쪽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말려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면서 기압골의 서쪽인 그 북쪽 지역으로 중국, 중부 내지 북부 지방 중심으로 지상 고기압 발달이 생기게 됩니다. 대기의 흐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기류를 따라서 한반도 쪽으로 접근해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상 고기압이 한반도 중심으로 발달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영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황색 영역으로 색칠된 이 영역은 저기압성 회전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대륙권의 상충운 계열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수를 유발하는 구름은 아니지만 거눈과 같은 높은 구름이 지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기압권에서
약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계곡 주변에서는 주변보다 더욱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은 물결이 1.5에서 4m, 동해 먼바다는 최대 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 여객선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너울과 함께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 특히 만조 시간대인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그리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